두 번째 모음이 시작됐습니다. 이번에 모음의 주제는 한라산, 그리고 신내암벽, 그리고 서쪽에 그 차귀도 쪽에서 낚시, 배낚시, 다양한 그 아웃도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. 날씨가 변수지만 재밌고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야도떡 더 맛있어. 떡 먹을 사람. 먹으면서 가야겠네. 어떻게 들어갑니까? 아, 네, ASMR 들어갑니까? 어우, 쩝쩝대시 마십시오. 종이죠. 어, 이중섭. 이중섭 미술관은 이쪽으로 간다. 여기. 1.4평이요. 숨소리 좋다 느끼면 찬 없이 밥 먹고 고구마 끼니 개를 삶아 끼니를 떼어 개를 삶아서 먹었다. 어, 진흥은 말이 많네.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.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. 1.4평 9평단 가자. 아, 우리 텐트 들어와서 봐봐 사이즈가 어떤가. 여기. 아, 여기 신발 신고 들어가지. 모래인데 빨리 들어가. 들어가 괜찮아. 봐봐, 이게 부엌. 야, 우리 저게 좀 더 크다. 우리 텐트가 좀 더 커. 여기서 네 명이 잔 거야. 가로로 땄어야 된다. 저 위는 이불장이. 여기는 드디어 터득하셨군요. 아, 예전부터 이거 알았어. 그네의 비밀을 터득하셨어요. 오, 이 자신감 넘치는 얼굴. 오, 멀어. 하늘까지 날아갑니다. 아, 그런데 이게 오, 로켓. 통로 통과. 철 통. 겨우 이게 빨리 좀 통과. 떨어지면 안 돼. 빠졌어. 핫팩 두 개 넣고 음료 넣고, 그치? 네, 루프탑 오락실에 왔습니다. 지금 꼬마 두 명이 지금 아주 단조로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고개를 같이 저어가면서 지금 엄마는 지금 뜨거운 시동이토에 손을 넣고 손을 익히고 있습니다. 어머니, 이렇게 손을 찼어요. 어머니. 오늘 내일 한라산 올라갈 수 있어요. 오늘 도전해 보셔야지. 겨울 한라산 할 수 있지. 오케이, 파이팅. 아까 강 걸리는 거 아니야? 쌀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내일은 한라산 영실 코스로 올라가는데 무사히 잘 올라가기를. 어, 여기는 저희 루프탑이고
안녕하세요. 지금 우리 짝꿍은 내일을 위해서 절대 안정 중에 있습니다. 네, 겨울 침낭은 잘 사는 것 같군요. 그리고 현재 실내 온도는 18도. 문 열어놔서 조금 온도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. 어? 아까 내가 좀 약간 줄였어. 너무 뜨거워서. 더 올려줘? 신발 찔러 다리 밟고. 자, 주변에 빠진 팩이나 뭐 없나 한번 살펴봐. 신발 신으면서. 현재 8시 21분 1월 19일 29분. 드디어 대망의 한라산 원정대 출발합니다. 한라산 녀석을 오늘 잡으러 갈 거예요. 7분 지금 장비 착용하고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. 당연히 다 있지. 촬영하겠습니다. 카메라 골로 찍겠습니다. 왜 자빠지려고 합니까? 촬영하는데. 또 인터뷰 누가 할 겁니까? 저기 올라가는 거 지금 형들이. 수고하지 않죠? 오리털을 벗어야겠다. 이거를 오리털 능선에서 타야겠고. 이거를 여기다 매니까 좀 낫네. 허리를. 네. 벗더니 딱 쾌적하지. 산에서 체온관 핵심. 눈덮이 한라산 오르는 게 사람들 평생 소원 중에 하나야. 지금 그 중에 하나 하는 거 사람들 평생 소원. 여기는 힘든 거 아니야. 근데 저 능선을 타는 게 관건이야. 능선만 타면 그 다음부터는 능선은 좀 완만해. 저 여기서부터 저 능선까지 타야 돼. 저기 하얀 데 있지. 거기까지가 오늘 핵심이야. 장학기 아빠 매줄게. 오, 가벼워졌어. 이제 개나리 보찜 됐어. 좋아. 개나리 보찜. 개나리 보찜 매세요. 여기서 능선까지만 딱 올라가면 돼, 알았지? 저기? 아, 위에. 아이, 빨리 가. 저 능선까지 올라가야 돼. 능선만 올라가면 큰 힘은 안 들어. 근데 능선은 올라가는 게 중요해. 가지도 찢어진 거 봐. 눈 무게를 못 견디고 찢어진 거 봐. 지금 너무 무서워. 물을 너무 찌마 손이야. 귀에 넣었어.
자, 선우 이거. 자. 짧게 주셨어. 아빠가 촛불 들어. 아빠. 프로포 찍을게. 자, 선이 아빠. 아빠 먼저 간다. 아빠 선우 뒤에 있을 테니까 선이랑 좋아 좋아. 오, 또 빠졌어. 이따 올라가 올라가. 선우 발자가 잘 맞다. 하나 둘. 하나 둘 하나 둘 너무 잘했어. 진우 잘했어. 자, 잘하고 있어. 옆으로 붙어 그러네. 그치. 한라산 산꼬마. 산꼬마 얼굴 표정. 아이, 눈 제대로 해. 올라가. 자. 고맙습니다.
신발라 영화. 라면 먹게 빠져와. 힘이 남는구만. 좋아 좋아, 이 정도면 성포나 갈 수 있겠어. 성포나 갈 수 있겠어. 아, 정상이다, 정상. 선우야, 저기가 정상이야. 진우, 저기 정상. 꼬마, 먹방. 며칠, 이 동네 사는 님의 어리목꼬마입니다. 콧물 잘 닦으시고요. 콧물 눈을 닦아. 형아, 면치기. 네, 형아, 면치기 들어왔고요. 엄마 지금 특장만 보고 있습니다. 콧물 다 먹었어? 네, 초밥. 초밥. 아, 재밌다. 재밌어요. 애기 진짜 10년 만에 설사하는 거 진짜 히말라야 갔다 와서 처음 본 거지? 아니 우리가 제주 온 지 10년인데 10년 만에 처음 설사하는 거 대박. 나도 한라산 진짜 한 10년 만에 왔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은 거 같아. 옛날 옛날 혼자 왔는데. 손이 일로 와, 소감. 그래 어땠어 산에? 응? 봤어? 지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진짜 쉽고 그다음에 재밌었어. 내려갈 때도 안전하게 잘 내려가. 자, 장비 챙겨. 장갑을. 장갑 끼고 출발. 이쪽 출발. 너 아이젠 어떻게 했어? 어? 아이젠 붙어 있어? 네? 이씨. 아이젠 없네? 또 너 없다 데꼈네, 데꼈어.
조심해 스피자 스피. 여기 비료 풀 때만 있었으면 완전 총알이가 깃다, 씨. 펜치는 놔두고 아이즈만 봐. 아이즈만 봐. 아빠 이제 내려가야지. 어, 내려가서 버스 타야 돼. 응. 지금 봐. 거기서 잔다. 어. 하면 되지. 어, 미끄러울 수 있어. 따뜻해? 응. 오늘 난로 잘 타니? 응. 오늘 펠렛 난로를 첫 가동을 했습니다. 이 알 수 없는 곳은 정말 알 수 없군요. 혹시 화목 난로가 확실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네요. 짱입니다. 화목난로 펠렛. 어? 아. 오, 다들 애썼어. 오, 멋져. 김가씨 사랑해. 꽃딱지, 꽃딱지, 진딱지. 진딱지. 모두 애썼어. 나의 꽃. 아, 나이가 잘 자. 내일은 그럼 어디 보자.